저는 인도에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이제 딱 29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한 지가 30년이 돼서, 특별히 이 30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태도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30년을 맞이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대조동 순봉 성도님들도 정말 이 코로나 3년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우리 유목사님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로 이겨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가질 때, 바울의 고백이 믿음의 비밀, 하나님과의 비밀을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런 비밀이 30년의 시간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인도는 그 락다운을 해서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작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TV 화면에서 보셨듯이 뭐 하루에 40만, 50만 명 감염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죽어가서 이렇게 뉴델리 그 지역에 뭐 나무를 쌓아서 시신을 태우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한국도 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인도도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간증을 먼저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세세히 구체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4일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뭐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좀안 되는 그런 외곽 쪽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저녁이 돼도 좀 참아보자, 그리고 약도 사서 먹고 했는데, 이 고통이 이게 그냥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집사님, 저기 여기 한국 여자 선교사님들 중에 이렇게 침을 좀 놓는 분이 있으면은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 위통으로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 한국 여자 선교사님 침 놓는 분을 저희 집에 보내주셨어요. 11시쯤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막 저에게 뭐 전자침도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좀덜 아프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하고 한 12시쯤 가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파갖고,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까지 마중을 못 나가겠어요. 다음에 봬요.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너무 아파서 그냥 끙끙 앓다가 제가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 탄자니아 여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우간다의 여자 선교사님이 또 천국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또
뭐 많은 분들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저는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기도하시는 그 한국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타이밍이 맞았죠.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선교사님이 왜 전화를 안 받을까 하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사무실에 안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침 일찍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바깥 문이 열려 있었어요. 막 두들겼는데 인기척이 없으니까 주인 집에 얘기하고 저희 집이 1층이었는데 이제 화장실 문을 깨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가까운 병원으로 가고 제가 오후 늦게 한 8시쯤 제가 이제 깨어났어요. 정말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조치를 하고 진통제를 맞고 좀 괜찮아갖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선교사님 안 돼요. 저희 집에 가셔야 돼요. 갔어요. 그리고 또 새벽 2시에 고통이 있어서 가까운 병원에 그 집사님네 가까운 병원으로 제가 입원을 했어요. 코로나잖아요. 초기 당시에 코로나의 검사 결과를 알고서 입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환자실에서 그 너무 아픈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게 이제 아픈 그 하루를 견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코로나 음성이 나와서 피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제 몸에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폐혈증 증세가 있고 간 수치에 문제가 있고 백혈구에 문제가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17명이 붙어서 저를 다시 검사하고 치료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두 번을 수술을 하게 되었고 12월 25일 날 제가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려면 두 번 수술했는데 저에게 퇴원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25일 날, 12월 25일 날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네에서 머물면서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입원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얘기했는데 집사님께서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요? 선교사님 문을 따고 창문을 깨고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은 의식이 없는데 선교사님 입에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집에 페인팅을 외부에 했던 그 페인팅 했던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화장실 문을 깰 수 있어서 그래도 얼른 조치를 하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그 선교사님 집 그 밑에 화장실 밑에 그 사다리를 걷다가 두고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정말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을 어떤 분을 만나야 할지 모르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인도에서 5 안에 손가락 다섯 손가락에 드는 그런 명이었어요. 그래서 잘 수술이 되었어요. 저는 그 일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내가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드렸을까? 이런 고민이 있게 되는 환경이 코로나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30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도에 갔을 때
그 넓은 땅에 제가 우리 유 목사님하고 93년도에 7월 달에 단기팀으로 갔을 때 그때 인구가 9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2022년 5월 달에 통계는 14억 663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구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이런 지역에 어느 지역에서 제가 그 넓은 땅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싶었어요. 근데 우리 그 당시 때 단기팀하고 갔을 때 대부분 남인도 쪽을 갔을 때 남인도는 해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외국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이미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케랄라 쪽에는 그 사도 도마가 왔던 전승이 있고, 그리고 첸나이 마드라스는 그곳에서 그 순교했던 그 전승이 있었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순복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시장가가 있는데 시장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켠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고단하게 있는 아이들을 제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12살, 15살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이 뒤좁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딱 지시를 했을 때 담대함이 있게 되었죠. 사실 인도는 재앙국가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빈 깡통, 그리고 빈 병을 줍고 종이박스를 줍고 그래서 고물상에 파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은 선데이 스쿨, 주일 학교로 아이들을 모이게 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10명, 20명, 그리고 1년쯤 지나니까 120명의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시스터요. 왜? 엄마 아빠가 시스터라고 부르니까 난 몰라요. 그냥 시스터라고 얘기하고 부르죠. 또 한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슈퍼우먼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슈퍼우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야, 슈퍼우먼 없고 슈퍼맨은 있어. 그래갖고 우리가 막 웃었던 기억도 있어요. 또 아이들은 또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아이들은 의사 아니에요? 우리 넘어졌을 때 뭐 상처가 나면 약 발라주고 배 아플 때 약 주니까 의사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다른 아이는 경찰 같은데요. 그때 우리 교회에 경찰 아저씨 5명이 왔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저씨들이 그냥 갔잖아요. 그 아저씨들보다 더 높은 경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5살, 12살의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그러면 나는 누굴까 생각했는데 저는 권투 선수였었어요. 아, 그 권투 선수는 바깥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뭐 기도도 준비하고 뭐 어떤 전략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딱 그 링 안에 시합이 됐을 때 딱
싸우는데요. 시합을 치르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상대 선수는 더 실력이 있고 더 힘이 셌어요. 저는 그 링 안에서 권투 선수의 그 역할을 하는데 엄청 맞는 거예요. 한 방 맞을 때마다 피가 입술에서 터지고 그리고 눈이 찢어지고 그리고 맨날 지치고 그러면서 탁 넘어지는 거예요. 딱 넘어졌을 때 링 바깥에서 선교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그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비틀비틀하고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저도 한 방 그 상대편 선수에게 날렸는데 그 선수가 럭다운이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자가 돼서 저의 손을 올려주신 거예요. 이겼다고요. 아마 제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도 부족해요. 모든 게 연약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높이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자랐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20대 신학생들과 청년들이 지금 40대 중반, 50대가 되었어요. 지금요, 이 친구들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선교사의 모습이 되었어요. 저는요, 그 당시 때 아이들이 얘기할 수가 없죠. 선교사라는 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저에게 시스터, 선생님, 의사, 경찰, 슈퍼우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선교사의 일을 알게 되었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번에 30주년이 되어서 이 30대에서 50대가 된 이 친구들이 희년을 선포하는 세대로 자라난 것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세 가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시장 안에서 사는 방치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힌두교, 모슬림교, 시크교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런데 희년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시장 안에 있는 그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아이들이 가난한 자에게 가서 희년에 선포하는 세대가 되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30년이 되어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이사야 말씀은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던 첫 설교였던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에게 가서 희년을 선포해야 돼요. 희년은요, 토지 뺏긴 자들, 그리고 돈이 부채를 진 자들이 이 토지를 팔았는데 다시 상환을 받게 되는 그 자유가 있는 해요. 그리고 희년은
부채를 탕감받는 해예요. 그리고 신년은 종과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안식년 일곱 번째 다음 해가 신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에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포로는 강한 자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모한 형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싶어요. 모한은 다섯 살에 그 주일학교에 나오게 됐어요. 형과 그리고 세 살짜리 동생이 주일학교에 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이 없으면은 안 되었어요. 술에 취해서 집에 오는 날은 어머니를 구타를 했어요. 어머니가 매맞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 세 아이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아빠가 빨리 잠자기를 그런 바람을 갖고 지냈어요. 소환이 17살 될 때는 너무 속이 상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 같이 죽자고요. 막 그렇게 아빠한테 대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임하게 되었어요. 겨울에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경찰서에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소환과 모환 조띠가 눈물 흘리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더 이상 그렇게 포로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머니와 세 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인도는 정전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5월달에 한국에 왔을 때 44도였어요. 요 근래 이제 몬순이 시작해서 40도 이렇게 돼요. 굉장히 덥죠. 근데 정전이 되면은 이 밤에 공부할 수도 없어요.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오늘 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냉장고 있는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사가 나요. 그 멈추게 해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주님,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해줘.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갈급한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종과 노예가 돼서 그 기도를 붙잡고 살면 비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노예로 그 환경을 당한 때와 그리고 지금 그 기도 제목이 똑같지만 자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는 기도 제목에 그 모든 것이 다른 거죠. 모한이요, 청년 회장이 되었어요. 31살이 되었어요. 지금 5살에 나온 모한은 청년 회장이 되어서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여기 왔더니 6월 7일 날 아들을 출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포로된 삶을 다 정리하고 신년을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며 청년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세 살 난 조띠는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되었어요. 모아는 지금 35살이 되어서 영산제자훈련학교를 나와서 지금 교육사업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그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니까요, 이들은 신년을 선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겐다라 간증을 하고 싶어요.
요겐달 가족은 철저한 힌두였어요. 그 동생이 기타가 9살이고 요겐달이 11살에 주일학교에 왔어요.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노점을 해서 그냥 음료수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요겐달이 공부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냥 노점상에서 아버지처럼 장사를 하고 그냥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요겐달은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꿈을 키워가게 됐는데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델리에서 인도에서 명문 미술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어요.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에 매일 나와서 월십 리더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7시에 우리가 모임을 갔는데 매일 늦는 거예요. 7시 반, 뭐 7시 40분, 어떤 때 1시간을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요겐달, 너 왜 이렇게 항상 늦게 와? 네가 리더면은 좀 다른 지체들 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터, 제가 전철로 딱 한 번에 타고 오면은 저는 그 정확한 시간에 아니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버스를 세 번을 타요. 학생증을 보여주면은 버스비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타고 와요. 저는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오, 요겐달, 버스비가 없구나. 전철비가 없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줄게. 저는 1년치 제 호주머니에 요겐달에 버스비를, 전철비를 줄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겐달, 내일 정확하게 7시에 와. 정확하게 7시에 와야 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녔을 때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 되면서 얼마나 연단과 그 재정으로 어려움이 받았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신학교 갔어요. 하나님, 순종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아, 주님, 제가 다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요, 매몰찬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도 제 생각대로 응답을 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겐달에게 7시에 와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요겐달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모습이 매몰차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은 요겐달에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을 요겐달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매몰차게 7시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년에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고 그리고 2008년도에 요겐달과 기타가 기도를 했는데요. 완전히 시장통에서 꿈에나 타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저렇게 한복을 좀 빌려 입고서 한국어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 성도님들의 그 기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23년이 걸렸어요. 가족 구원이. 작년에 어머니가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겐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됐을 때 주회종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사람들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다 얘기를 했는데 보통 100명씩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이 일어나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더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신연을 성취한 예수님이요 이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요겐달이요 지금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37살이 되고 있고요. 아직도 주님을 찬양하는 월십 리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저는 정말 이 요겐달 기타 그리고 다른 그 젊은 세대도 신연을 선포하는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신연을 알기 때문에 신연을 선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렌달이 있는데요, 하렌달이 9살에 주일학교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시장교회 성가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렌달 목사는요 주일학교에 왜 나왔냐면 어머니가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병명을 모르는 채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성도에게 전도를 받고 그러고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다 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지껏 그 인간의 눈으로 봤던 그 육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반을 내주고 이제 가정예배를,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갈 때마다 주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이 누더기 같은 이 슬럼과 이 누더기 같은 이 집 보세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단위에 올라가서 단도 아니죠. 그냥 같이 나누는데 그때 성령께서 너는 소망이 없지만 나는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요.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집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영광 순복음교회가 됐고 지금 악발 목사님이라고 신학교에 갔었는데 19살에 신학교에 다녔던 그 청년이 지금 47살이 되어서 영광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한 500여 명이 넘는 그런 주일학교와 성도들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저는 이 세대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한 친구가 있어요. 델리에서 한 3시간 떨어진 기차로 떨어진 곳에 제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곳에 이제 말씀을 나누러 갔는데 예배 다 끝나고 13살 먹은 소년이 저에게 온 거예요.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랬더니 제 왼쪽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왼쪽 눈을 잃었어요. 왜?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왔는데요. 눈이 가려워서 비볐거든요. 그리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앙킷 13살 된 이 소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델리로 왔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앙킷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너 델리에 와서 나랑 같이 살까? 좋대고 부모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내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이 아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뇌에서 그 디스토마 같은
그 벌레가 이 왼쪽 뇌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명이 되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약이 맞지가 않고 이 아이에게 맞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뇌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간질 걸린 사람처럼 이 아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막 그냥 거품을 이렇게 내고 막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볼 때마다 참 어려웠어요. 이 아이가요. 3시간씩 기도했어요.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 때 1시간. 그래서 지금 8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점차 횟수가 줄으면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안키스로 성장이 된 거예요. 22살이 되어서 늦게 됐죠. 학교를 델리에 와서 늦게 보냈기 때문에 22살이 됐는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됐거든요. 7월 달에 졸업을 하는데 한국어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킷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나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육적인 그 눈이 안 보이는 어려운 그 13살의 소년의 기도하면서 매일 3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었을 때 자신의 비전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신년을 선포하는 세대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눌린 자는 짓 이겨지고 산산조각이 난 사람이잖아요. 선교지는 진짜 악한 영들이 사람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어요. 물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흑암의 세력이 정말 사람의 심령들을 짓누르고 있죠. 그래서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14억의 인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4억의 인도에 구원을 받을 영혼이 많다라는 거죠. 73%가 힌두교, 무슬림도 2억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전 세계 미존도 종족이 7,400개인데 인도, 특별히 북인도 쪽에 2,444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희망적인 거는 뭐냐면 14억 663만의 인구에서 35세 미만이 65%라는 거예요. 젊은 나라죠. 25세가 5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3억 3천만의 우상이 있고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다 해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는 세대가 되고 희년을 듣고 선포하는 세대가 되어지는 그 인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18년도에요. 10년이 딱 되어서 이 청년들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제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영호 목사님도 만나고 하는데 그때 인도는 인도 선교는 모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지정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작년에도 핍박, 박해 그 공식적인 그 데이터가 503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의 기물을 습격해서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 아주 강한 근본주의자들이 와서 목사님들을 뭐 살해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제가 우리 1세대 목사님들하고 한국에 오기 전에 왜 이렇게 붕의 역사가 인도에 일어날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가정교회에 사람들이 와요.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 마음에 힘이 들고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듣고 싶은 사람,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3년의 기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성령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사회적인 문제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많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저는 길거리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제가 102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명 한 명 만났어요. 구걸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는요 구걸하는 수입도 평상시보다 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어요. 성폭행인도 말할 수 없는 그 수치가 그 많이 보도가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에 대한 특별히 여자아이들 그리고 여자아이들 엄마가 임신하게 되면 유산을 시키죠.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이 여자 소녀 아이들을 집중해서 봐도 주목해서 봐도 거기에서 확산되는 그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하면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년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희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공동체의 생명이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말했을 때 유재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고 계신다. 대조동 순봉교회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와, 대조동 순봉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체험을 잊지 않고 오시는구나. 여기에서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을 더 일으켜야 돼요. 저는요, 정말 보잘것 없어요. 저는 정말 지혜롭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시장가에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그 시장가에 주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10평도 안 된 그 정말 허술한 그곳에서 한 명의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와 사역을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 때 복음을 전했던 숫자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4천 명이 넘어가요. 근데 가정교회 20개예요. 다들 보잘것 없어요. 근데 그 좁은 그 가정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지금 등록된 성도가 2,878명이 되는 거예요. 영산제자훈련학교는 200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다 처음에 3명, 4명, 5명 이런 적은 숫자들이 그 생명의 성령을 받고 확산이 되니까요. 2022년 4월 달에 졸업생들이 165명을 배출하게 되었어요.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에서 우리 대조동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주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부교직장님들을 위해서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피폐되고 이 주변에 정말 마음의 병을 갖고 그 정말 피폐한 사람, 우리 그렇게 가난한 자였잖아요. 그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성취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돼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